어쩌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운 좋게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, 실제로는 배우 활동하고 있는 배우 남기 형이라고 합니다. 강연한다고 알아봤더니 2015년 4월에 제가 첫 영상을 올렸더라고요.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아리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URL을 붙여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.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플랫폼이 유튜버였어요. 그 영상이 많은 분들이 그냥 갑자기 많이 보게 된 거죠. 다른 어떤 동물 채널과는 조금 다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좀 분명한 게 있어서 한번본 사람이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반복적인 시청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약간 PPL 같은 느낌인데? 괜찮아요? 파이널 컷 쓰고 있습니다. 파이널 아,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. 여러분 꼭 들으세요. 네.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. 이걸 처음에 봤을 때 네. 누가 이따 저 하란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걸 서로 다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.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. 하지만 노력해서 이겨내 보도록 하자. 집에서 빨리 보자. 또 싸우러 만나자. 안녕.